안녕하세요. 유인균 발효식초 이만숙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두 가지 식초를 가지고 왔습니다. 요거는 밤꿀 식초입니다. 꿀도 여러 종류가 있죠. 뭐 아카시아 벌꿀, 밤꿀 또 있는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일단 요거는 밤꿀입니다. 자, 밤꿀 가지고 식초를 만드는 걸 제가 어제 고기도 먹고 뭐 이것저것 많이 먹었습니다. 아침에 속이 조금 부대낍니다. 원래 꿀이 소화가 잘 되죠. 그래서 저는 또 꿀을 되게 좋아합니다. 별명이 꿀보입니다. 그래서 요 밤꿀 식초를 조금 요 정도 제가 아침에 먹고자 합니다. 자, 근데 이제 꿀만 먹으려니까 조금 그렇습니다. 요즘 뭐 또 에어컨을 엄청 많이 세다 보니까 조금 이제 목도 좀 칼칼하고 약간 한기도 들고 그래가지고 생강 식초입니다. 이거는 생강 식초를 여기다가 제가 조금 더 부어보겠습니다. 자, 이 생강 식초는 조금 세니까 조금만 부었습니다. 자, 그다음에 또 물에다가 아까 밤꿀 식초 그리고 생강 식초 딱 넣었습니다. 일단 맛을 한번 보죠. 약간 셉니다. 자, 그러면 물을 조금 더 부었습니다. 자, 그리고 어떤 분이 물어봅니다. 이게 황세란 유인균입니다. 요거를 그냥 먹어도 되느냐 그렇게 물어봅니다. 요거는 식약청에서 식품으로 이게 허가가 난 겁니다. 그냥 드셔도 돼요. 자, 제가 한번 먹겠습니다. 맛있습니다. 달달하니. 자, 한 잔 하겠습니다. 오늘은 생강식초, 밤꿀식초죠. 아, 좋습니다. 벌써 기운이 나는 것 같습니다. 이만석이었습니다.